배우님부터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복지식당에서 고봉수 역을 맡은 배우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 역을 맡은 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호 역할을 맡은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기 역할 맡은 조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식당 같이 공동연출한 서태수입니다. 다시 한번 복지자 감독 경쟁이랍니다. 네, 오늘 이 복지식당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질문 카카오톡방, 카카오 채팅방으로 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영화의 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출 감독님과 네, 감독님들이 네, 기획 의도와 연출 의도가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이 영화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시죠? 맞죠. 제가 그들은 저희 소장 근데 장이란 세계란 게 참 잘 몰라 너무 숨겨지고 너무 쉽게 좁게 보였는데 근데 내가 장이 그런 생각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진실로 밝히려고 이렇게 더 꿈을 같이 만들었다. 예, 제가 잠시 그 말씀을 좀 예, 전해드리면 본인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실제 장애의 사회를 경험하니 내가 알던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꼭 알리고 싶어서 영화를 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 감독님이 그 사고로 그 장애를 입으셨는데 지체 장애인데요. 그 신경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그 생기셨는데 이 언어 장애는 또 장애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그래서 조금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 기획이 어떻게 기획이 네. 되었는지 네. 아, 영화의 출발을 예.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제주에서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 영화 제작 워크숍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정재익 감독님이 참여자로 오셨어요. 학생과 제자, 아니 학생과 스승의 입장으로 만났는데 그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좀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저를 많이 괴롭히고 늘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고 매일 메일과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읽었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답변하라. 그래서 제가 제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던 제자이셨는데 이분이 써온 글 중에 그 한 네다섯 장 정도 되는 수필 같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지금 복지식당의 원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 글을 읽고 이것을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쭤봤는데 꼭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게 이제 지금의 영화가 된 거죠. 복지식당이 어쨌든 뭐 감독님께서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불편한 진실들도 고발하게 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네, 감독님. 저주말에 나는 난데 정말 죽고 싶은 죽을 각오로 만든다. 주변에 누군가 말 없고 욕도 많이 해서 너가 참 뭐 영화를 만드냐 말도 못한 새끼야 또 장애도 모르네 뭐 말 그런 건 많은데 끝까지 걷는 것 같지 걷을 것 같지 이렇게 내가 또 공명이 많이 더워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욕구로 같이 만든다. 네, 또 다시 예, 물어봤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준비할 때 주변에서 그 좀 많이 조롱도 하고요. 니까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드냐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어요.